동남아시아에는 동티모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21세기에 독립한 최초의 나라이기도 한데요. 한국이 동티모르 독립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물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잠시 점령한 흔적은 있었지만 2차 대전 종전 후에도 계속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에서 식민지 독립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포르투갈의 독재자였던 살라자르는 강력한 독재하에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죠. 포르투갈은 당시 영국, 프랑스 등과는 달리 식민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바람에 식민지 현지에서도 불만이 누적되고 따라서 오랫동안 식민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포르투갈은 식민지들의 독립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가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포르투갈의 식민지 곳곳에서 독립을 하겠다면 독립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서 포르투갈 식민지 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이 때문에 지구상 최초이자 최후의 식민제국이 붕괴하기 시작하는데요. 포르투갈의 국력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68년에는 살라자르가 실각하였고 1974년에는 카네이션 혁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민주화가 되었 이로 인하여 포르투갈은 전세계의 식민지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동티모르 내에서 내전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포르투갈이 동티모르도 포기하다 보니 동티모르 내에는 독립파와 친인도네시아파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요. 약 3개월간의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독립파는 엘리트, 행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친인도네시아파는 농장 지주, 원주민 부족 지도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립파는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자신들의 입지 등을 홍보하였고 대중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하필 친인도네시아파에서 분열이 시작되면서 내전은 빠르게 독립파의 승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티모르는 독립파의 승리로 독립국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독립파가 공산권 자익 계열이었어요. 1975년은 베트남이 적화통일을 마무리하던 상황이어서 동남아시아의 공산화 도미노가 고조되고 있었죠. 그렇다보니 서방세계와 인도네시아는 태평양에 또 다른 공산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방세계와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를 공격하기로 합의를 보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공격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공산화 세력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고요. 동티모르 에는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또 월남이 멸망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주요 군사 파트너가 되어 동남아시아의 공산권 확대 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적인 이유와 명분론적인 이유가 겹치면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막 독립한 동티모르에 대한 침공을 감행하게 되죠. 이제 막 독립한 나라에서 제대로 된 군대가 있었을 리가 만무하죠. 인도네시아는 3만 5천 명의 병력을 끌고 동티모르를 침공하고 7개월 만에 동티모르를 멸망시켜버립니다. 동티모르는 상당히 산지가 많아서 게릴라 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인도네시아군의 피해도 막심했다고 합니다. 이 침공 당시에 민간인을 포함하여 사상자만 18만 5천 명에 달했죠. 이후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를 티모르 주로 일방적으로 병합을 하고 1999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동티모르에 대한 탄압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투 군부 독재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의 독립 열기를 원천에 봉사하기 위해 독립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싹 다 죽여버렸죠. 학살, 질병, 기아까지 겹치면서 3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 물론 이 기간 동안 동티모르 독립혁명 전선이 계속해서 저항했지만 정규군이 인도네시아군을 상대하기에는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1998년 5월에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도 자유화와 민주화가 불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동티모르에도 퍼지면서 독립 열망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면서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 독립파 주 요인들을 각태경금 형식으로 석방시켰고 유엔 감독하에 독립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독립투표 결과는 독립 찬성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그래서 동티모르가 독립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친인도네시아파 있죠? 걔네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친인도네시아파가 민병대를 꾸려서 독립파 세력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겁니다. 독립파 세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전부 다 학살해버리죠. 인도네시아 군경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요. 이로 인하여 동티모르는 정말 지옥도가 되는데요. 당시 동티모르의 주요 인프라 70%가 파괴되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실시간으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도되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엔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동티모르에 파병되게 됩니다. 이때 한국의 역할이 컸는데요. 동티모르에서 학살이 자행되고 있어서 1999년 에펙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의 동티모르의 민간인 학살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동티모르에서의 학살을 막고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와 개발 원조를 약속함으로써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모두 만족할 만한 협상으로 도출되게 되었고 유엔 평화유지군까지 파병되어 동티모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무정부 상황이 끝나게 되었죠. 이후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지면서 국가 건설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2002년 완전 독립하게 되면서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친인도네시아 민병대는 독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테러를 일으켰고 심지어 쿠데타까지 일으켰으나 진압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동티모르는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9년 10월에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하기도 했고요. 동티모르 내에서도 친한 요인들이 많아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동티모르 독립 때문이기도 하죠. 동티모르 독립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